DVD를 보여주는 것보다 일방적으로 보여주니까 그냥 엄마가 그걸 다 외워서 해주겠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 얘기해 봅시다. 엄마가 수백여 가지의 표현들 다 완벽하게 외워서 이렇게 퍼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엄마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거예요. 쉬운 말은 물론 엄마도 같이 공부하면서 익히면서 매일 쓰면 좋지만 그 이상의 엄마도 생각지 못한 표현들은 아이들은 그런 간접 표현들, 즉 뭐냐면 DVD나 동화책이나 동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익힙니다. 아까 네. 고양이가 다쳤어가 영어로 뭐야? 라고 물어봤었잖아요. 그러면 DVD를 보면 Oh, he's hurt! Oh, you're hurt! I'm hurt! 그러면 다칠 때마다 아! 하면서 I'm hurt 하면 아이는 그때 그림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그렇죠, 깨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자기도 I'm hurt인데 그거를 엄마가 말 잘했어요.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같이 보고 엄마도 외치는 거예요. 그거 보고 I'm hurt. 한 번 더 엄마도 같이 보면서 액션과 함께하면 아이는 I'm hurt를 외치게 되죠. 네네. 그게 좀 박형수 선생님처럼 성격이 좀 그게 따라줘야지. 그게 그러니까요. 가능하지? 보통 엄마들은 잘 그게 안 될 것 우리는 보통 같습니다. 보면서 그냥 이렇게 네. 뒷짐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구나. 야, 헐트래 헐트.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처럼 막 이러면서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사실 뭐 시간이 없어서 나는 DVD는 애만 보여주고 전 바빠요라고 말하는 워킹맘도 있는데 사실 DVD 하루에 10에서 20분 규칙적으로 보여주는 거 큰 시간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그것도 하나에 보면 열정이거든요. 그 10분 20분 동안 나도 같이 보면서 그렇죠. 즐겁게 외친다는 생각으로 DVD를 보여주면 그게 쌍방향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DVD 속에는 말랑말랑한 회화 표현들, 살아 숨쉬는 표현들이 많거든요. 네. 뭐 옛날의 동화책과 달리. 그렇기 때문에 DVD도 잘만 활용하면요. 회화를 참 많이, 엄마가 가르쳐주지 못하는 표현들도 접할 수 있는 네.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살아 숨쉬는 DVD 애니메이션 보면서 같이 외쳐주세요. 액션과 함께. 네, 다 네. 함께 외쳐주세요. I'm hurt! I'm hurt! 바로 이겁니다. 아, 네. 네. 아니, 선생님.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엄마랑 노는 거군요, 보면서.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 제일 중요한 거는 DVD를 우리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가 혼자만 이렇게 멍하고 보게 그렇죠. 되니까 그게 네.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영어 공부도 그렇고 그냥 이 DVD도 그렇고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쌍방향으로 지지구복고 지지구복고 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러면 아이는요 네. 엄마가 자기 수준에 맞춰서 저 유치하지만 네, 저 재미난 네. DVD를 보고 엄마가 같이 뒹굴면 같이 힘이 나서 더 따라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봐 영어야 중요해 공부야 하고 보라 그러면 하고 자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신나게 외치고 구르면서 거기 나온 거 네. 동요 하나라도 따라하면 정말 자기 말이 돼요.